경려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태양절천으로 리오명거리 건설을 무조건 끝내기 위한 군민 골기 모임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 무력기관 일꾼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군인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황병서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새해 정처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눈보라 강행군 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오명거리 건설장을 찾으시어 오랜 시간에 걸치어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리오명거리의 웅장한 자태가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리오명거리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화적인 건설 속도가 창조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 태양절전으로 리오명거리 건설을 기어이 끝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할 것을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신 데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는 모든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열화 같은 애국의 호소를 심장 깊이 새기고 경야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총돌격 총매진하여 리오명거리를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울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한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리일곤 수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야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당이 정해준 기간에 공사를 무조건 완공하기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일당백 혁명강군의 전투력과 위용을 떨쳐나가며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자력차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태양절전으로 리오명거리 건설을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조선의 승리는 진리이고 과학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인민을 위해 멸사폭무하는 것을 혁명적 방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인 리오명거리 건설에서 기어이 승전 포성을 높이 올려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